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해주셨어요예요.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7절 하반절 28절 말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저기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힘세고 큰 나라가 유다에 쳐들어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긴 왕과 신하들,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모두 끌고 갔어요. 우리 유다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나오세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가 바벨론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친구들,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나요? 다윗아, 네, 하나님. 너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타실 것이다. 저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도록 지켜주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지요.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